미국에서는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 퍼가터노이라 부른다. 미국이 참전하여 수만 명이 희생된 전쟁인데 정부나 민간인이나 관심이 적다는 뜻에서다. 이유는 간단하다. 초강대국 미국은 어떤 전쟁이든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이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1975년 베트남에서 재현됐다. 미국은 2021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꽁무니를 뺐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이 지거나 비긴 전쟁은 의도적으로 잊고 싶어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인을 보내지 않는 대신 수백억 달러에 해당하는 원조 무기와 현금을 제공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만큼은 아니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수준을 넘어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기를 바랐다. 미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어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의 무기만 지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는 순간 확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가뜩이나 중국을 견제하지 못해 전전긍긍인데 유럽에서 힘을 빼면 동아시아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테고 이는 태평양이 뚫리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 일본을 포위하면 동아시아는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대만도 중국에 합병될 것이다. 일본 괌 하와이 본토로 이어지는 미국의 방어선도 중국 위협에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없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 아래 있게 된다 해도 미국이 유럽에서 자국 이익을 관철하는 데 문제는 없다.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면 진즉 자신이 나섰을 터.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국제뉴스가 조용하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국익에 더 중요하니. 언론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난 생각이 좀 다르다.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을 때도 이기고 있다거나 미국과 EU 소속 국가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절대 무기를 제공했으니 곧 러시아를 격퇴할 것이라 요란을 떨던 서방 언론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따로 있어서다. 이 전쟁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간단히 정리해본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기는커녕 조금씩 땅을 빼앗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러시아는 지금 작은 동네 크기의 땅을 매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아마 돈바스 지역 전체를 점령할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대선 전에 돈바스 지역을 모두 점령하려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상황이 처참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회 인프라를 거의 파괴했기 때문이다.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성 다수도 이탈하는 중이다. 결정적인 것은 싸울 무기가 없다. 생각 같아서는 서방의 첨단 공군기와 미사일로 반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무기는 적다. 미국이나 EU가 자기를 지키는 데 써야 할 무기를 넘겨줄 리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현상과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원조한다. 핵을 쓸 수 없는 이러한 재래식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러시아는 전체 병력의 10에서 15%만 투입하고도 미국에 밀리지 않고 있다. 셋째, 이 점이 더 결정적일 수 있다. 앞서 말한 상황이다 보니 미국과 EU에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밀리면 나토가 붕괴할 테니 안 할 순 없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니 악화하는 재정 탓에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떠들어대면 위신만 깎일 뿐이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고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는 이유다.